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홀딩스 일단 포스코홀딩스 그냥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 계속 쭉 상승 랠리는 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철강 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바로 철강 산업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튬에 대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매수세,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채워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도 살면서 포스코를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무거운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오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히든 종목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뭐 한미반도체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포스코홀딩스의 에너지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들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계속 상승 랠리는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량주랑 제가 물론 테마수사긴 하지만 요즘에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도요, 테마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우량주들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보통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통 이제 테마주 급등주들은 이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만 우량주들은 어떠한 터널을 그리면서 상승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시총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길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도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밖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 밖에 2차 전지에 대한 바로 밸류 체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 메이드 인 포스코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와 같은 우량주의 상승세를 이제 연관지어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전략들 노란 톡방에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도 계속 상승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저도 진짜 이렇게 상승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일 만에 이러한 무거운 종목들도 충분히 10% 이상, 15%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후에도 이러한 종목들, 무거운 종목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도 이러한 종목들 제가 찾아뵙고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빨리 갔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팔았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후의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섬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화면 안에 들어가도록 카메라를 실행해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 단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비밀번호 입장하실 때 필요한데요. 1123 1123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또 이 부분 좀 복습을 해보고 시작할까요, 마술사님? 예,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말 이제 주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접하는 지표가 뭐죠? 바로 캔들, 그다음에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HTS,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까요. 어떤 MTS를 본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은 정말 계속 보이는 그러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동평균선은 너무나도 자주 보이니까 지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평균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21선은요, 바로
20일에 대한 이제 평균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이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제 시간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많은 이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뭐 차트를 할 때는 각도도 보죠. 각도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값이라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상승폭을 보기도 하는데, 이 시간값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채워졌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조정 필요한 종목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제가 포션 기법과 연관지어서 한번 깊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레카를 외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적절한 조화에서 바로 이동 평균선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라고 하죠. 주가 위치를 보는데 주가 위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이오주들 만약에 고가권에 형성되어 있으면 돈이 정말 세게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바이오주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을 뭘로 해요? 바로 이동평균선으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우리가 뭐 21선, 121선 그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시간값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또 팁을 하나 이제 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일단은 241선에 대해서 바로 1년에 대한 바로 투자자들에 대해서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투자자들의 뭐죠? 매도 심리가 강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있으면 어떻죠? 1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다 본 이제 상승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좀 더 쉽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론으로 설명드리지만 결국에는 바로 직접 보시고 연관 짓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종목 지금 동국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국산업은 아니고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제가 지금 동국산업도 사실 드릴 말씀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내려다가 준비를 해놨다가 너무 빨리 상승이 나와서 놓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동국산업 이제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 대신에 이 실수한 부분은 제가 금일 또 디테일로 하나 보완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241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에서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상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얼마나 많은 차트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100%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상상되어질 정도로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러한 글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 구간에서 당연히 어떠한 게 받쳐주게 되면 저절로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앞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흔드는 이러한 부분들도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구간은 실질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하게 된 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요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디테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 거래량은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 증가가 됐고 여기가 P0입니다. P0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에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 종목에서 셀트리온에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바이오 지금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이제 종목이 P0에서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어땠죠? 241선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벗어났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 주식은 매매를 하시면서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대응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구간을 몇 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윗꼬리들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한 번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디테일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추가 매수에서 안 되게 되면 이 구간을 가지고 어떻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금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디테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매매하시면서 재료는 좋고 포션 기법도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공략이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시행착오, 다시 말해서 많은 손절과 그 다음에 수업료를 내면서 제가 얻게 된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수익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코 플라스틱,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요때 방금 말씀드린 거 P제로 공략을 하고 나서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김치국 먼저 마셔도 되겠냐. 제가 이렇게 시간외로 갔을 때 언급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요때 말씀드렸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에코 플라스틱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영업이익이 300억대입니다. 300억대인데 지금 5,860원입니다. 5,860원 현재는 아니죠. 전일이었으니까. 5,860원인데 지금도 아마 3,000억이 안 될 거예요. 2,000 몇억 정도 될 건데 그럼 이때는 얼마였을까요? 대략적으로 주가가 이 당시에 한 3,000원 부근 되게 되면 그럼 얼마죠? 주식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튼 1,000억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00억이 안 되면 주가가 정말 싼 겁니다. 지금 종목 중에 하나 코오롱 플라스틱 있을 겁니다. 코오롱 플라스틱과 에코 플라스틱 비교를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에코 플라스틱은 굉장히 이 당시에 주가가 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공략을 하시게 되면 많은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때 이거는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스윙에서 중장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미 뭐 스윙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말씀들을 드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240일로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다음에 제가 앵커님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펀드와 같은 그래서 3일 매매 기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3일 매매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 시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에는 240일선에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행착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제가 디테일로 넣어드렸으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셔서 한번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